안녕하세요. 고민 상담 전문 캐스터 이재영입니다. 주간 배구 1회를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이 덜에서 온 고민이 제일 재밌었다, 상담의 내용도 아주 의학적이고 과학적이었다, 이런 용기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이 길을 모아서 오늘 별에서 온 고민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B 손해보험 리베로 정민수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아들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팀이 많이 이겨야 외박도 많이 주고 그러거든요. 아, 맞아. 많이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KB의 권수찬 감독님께 다른 선수들은 외박을 못 가도 정민수는 보내라! No. 아, 그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민망한데요? 제가 민망해요? 사람 보게 멘돌. 제가 볼 때 리베로가 육아 대디는 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뭐 센터 포지션은 부인의 어떤 육아 스트레스를 블로킹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토스예요. 육아 스트레스를 막 토스, 남한테 토스를 해. 아내의 어떤 스트레스에 스파이크를 잘 받아줄 수 있는 리베로 포지션. 그것도 정민수표 순발력으로 요구르트, 우유, 휴지 이런 거. 아, 이렇게 순발력 있게 한다면 체육관이 가정에서의 순발력을 키우는 곳이고 가정에서의 심부름 순발력이 바로 경기력까지 이어지는. 박수! 와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고민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SBS 스포츠에서 배구 중계를 맡고 있는 이동근입니다. 지난주에 당근민호님이 상담을 의뢰했는데 우리 또 이동근 캐스터가 어떤 게 고민이에요? 제가 현장 중계방송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다,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서 고민 상담 좀 하려고요. 아, 저의 그 삶은요, 딱 반으로 나뉘어요. 욕설 사건 있잖아요. 네, 시바사키 전과 시바사키 후, 비포 애프터로 나뉘거든요. 배구 쪽에서는 혹시 뭐 이런 비슷한 거 없을까요? 한전 감독 시절의 신영철 감독님이 최석기 선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억양이 이렇게 가미가 되면 욕처럼 들리더라고요. 성대모사 해주신다면? 스키야. 한 번 더. 스키야. 자, 오늘 이동근 캐스터가 새로워졌어요. 진지함이 없어지고 아주 좋아요. 이 시간에 한번 이동근 캐스터 진지 탈피 야자 타임 어떻습니까? 야자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진지 탈피와 야자 타임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세요. 좋아져요. 시원해요. 소연아, 넌 참 볼 때부터 키가 크더구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저 정말 죄송한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 제가 오늘 저 소개팅을 해요. 네.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캐스터. 제가 갈 수 있을까?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배구단의 감독 이도희입니다. 이재용 캐스터,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제가 감독의 직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해설위원으로 갈 수 있나요? 우리 이도희 감독님, 제 파트너로서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요즘 중계방송 보면 예전에 해설위원 하실 때보다 얼굴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감독의 자리가 고독하고 힘든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컴백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장소연 해설위원과 김찬희 해설위원이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 혹시 오시기까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한 10번 챔피언 트로피 거머쥐고 SBS 스포츠 제 옆자리로 와주세요. 대한민국 배구에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별에서 온 고민은 계속됩니다. 쭉!